응용하기 네 번째 눈꽃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예쁜 눈꽃을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D를 응용해서 눈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꽃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양한 도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다은쌤은 이 지붕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해서 세운 다음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구멍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이렇게 가까이 안쪽으로 넣어서요. 그룹을 만들어서 V자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실제로 V자 도형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컨트롤 D를 한 다음에요. 복제를 했죠. Shift 키를 누르고 일정한 한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요. 역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배열이 같은 간격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다이아몬드를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45도 회전을 하고 역시나 컨트롤 D 눌러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Shift와 Al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올려서요.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역시나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이렇게 안에가 뻥 뚫려지게 되죠. 도형을 줄일 때요. 이 각 변의 중간에는 검정색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잡아당기면 한 변에서만 길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Alt키를 같이 누르면요. 중심 위치는 고정된 상태로 좌우 길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꽃의 가운데 막대기 심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눈꽃의 하나의 모양을 그룹을 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겠습니다. 높이가 좀 높으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눈꽃을 만들 때 이렇게 눈꽃에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컨트롤 C, V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얘를 대칭이죠. 좌우 대칭 이렇게 미러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꽃잎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대칭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룹 이렇게 하나의 도형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쉽죠. 그 다음에는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른 다음에요. 회전을 하면 됩니다.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눈꽃의 모양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회전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눈꽃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눈꽃의 다른 도형을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별과 하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뚫고 싶다면 컨트롤 D 누르고요. Shift와 Alt키 누른 상태로 줄인 다음에 위로 높이 올려서 구멍 도형 만들고 두 개 그룹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별도 뭔가 별도 작은 별, 큰 별 재밌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역시도 컨트롤 D 하나 복제한 다음에 Shift와 Alt키 눌러서 크기 좀 줄여주고 높이 올려서 구멍 도형 하면 이렇게 별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의 눈꽃으로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요. 이 도형들을 만들 때는요, 높이를 일정하게 같이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형을 일단은 다 똑같이 10으로, 높이를 똑같이 10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도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면, 근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뚫린 별에는 또 이렇게 빨간색 상자가 겹치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도형을요, 그룹을 풀었다가 다시 그룹을 지게 되면요, 이렇게 뻥 하고 다시 뚫리면서 빨간색 막대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재미난 모양의 눈꽃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역시 이 친구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좌우 대칭형. 자, 중간중간에 정렬과 그룹을 해주세요. 그래야 도형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자, 역시나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양의 눈꽃이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스크러블을 사용하여 눈꽃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눈꽃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왕 그릴 거 아예 좌우 대칭형으로 그려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뭔가를 또 그려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양의 패턴 눈꽃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눈꽃은 어떻게 생겼나요?